사실은 많은 분들이 늘 이 서울 집값에 이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 서울 집값이라는 게 결국은 뭐 경기나 인천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수도권의 집값이라는 게 또 뭐 지방 광역시나 이제 지방 중소도시까지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전국 집값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게 또 이제 서울 집값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까지 계속 상승폭이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죠.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서울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보다 팔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지금 집값 전망마저 이렇게 꺾이는 이런 일이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내가 뭐 종부세다, 재산세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집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실질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팔고 싶겠죠. 자, 근데 이게 집값 전망이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반대쪽에서 보자라면 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좋아하느냐. 사실 또 그게 아닌 게요. 그 이면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내가 집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이유, 영끌까지 하는 이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전망에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못 사서 이제 안달이 나는 건데 자, 결국 이 집값 전망이 꺾였다라는 것은 매도인들이든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그 생각의 방향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되겠고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망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집값 전망이 꺾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 약 한 5천여 개의 이제 그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KB부동산에서 계속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것이 전월에는 113 정도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 많은 이제 중개업소 이제 현장이죠, 사실. 중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다다음 달, 2, 3개월 후에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이 100보다 숫자가 낮아지면 아,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13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봤는데 야, 무려 이것이 한꺼번에 1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4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자, 이게 1년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지금 뭐 한 지난해 5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이 전망치가 꺾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라고 계속 전망을 해왔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지금 깜짝 놀라서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물론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것이 아직까지는 하락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하락할 전망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의 이야기만이냐? 자, 그게 아니죠.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116.8까지 갔던 이 가격 전망 지수가 96.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죠.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인천은 아직까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115.2까지 갔었는데 지금 100.2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턱걸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100.2라는 것이 거의 뭐 그렇죠. 뭐 거의 관망, 그러니까 횡보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 좀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세 곳을 다 합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의 전망치가 95.9, 그러니까 100에서도 한참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대부분 지금 수도권이 많은 분들이 2, 3개월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런 전망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장에서는 상승폭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상승폭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하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도 유형별로 아파트하고 지금 빌라 시장하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앵커 오프닝에서 지금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 유형별로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쪽하고 빌라 쪽이 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73에서 1.4이니까 거의 배 이상이 더 올랐어요. 뭐 당연히 지금 이 부분들은 아파트 쪽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을 감당 못하신 분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 쪽이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쪽으로 지금 많은 또 수요가 가면서 지금 빌라 쪽은 여전히 지금 뜨거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어서 지금 유형별로도 좀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지금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 조금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지금 현재 다시 재점화되는 게 결국 고점 논리겠죠. 왜 고점 논이냐? 당연히 지금이 꼭대기냐 아니냐, 상투냐 아니냐, 이 논쟁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락 쪽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 고점이다, 이런 어떤 고점 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자, 결국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집주인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일단 뭐 지난주에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75%에서 1.0%로 올렸는데요. 자, 물론, 자, 기준금리가 1.0%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예요. 1%대라는 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4%, 5%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0%도 엄청나게 낮은 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대 금리에서 0자가 빠지는, 소위 말하는 제로금리가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1.0%로 이제는 0.25%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나 영끌을 해서 지금 집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타격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좀 예측들을 좀 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자, 지금 종부세 부담 아직까지도 그렇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3~4배가 많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1주택자들도 부담이 크다는 분들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자, 어쨌든 뭐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또 다주택자들에게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팔고 싶어도
퇴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매매 수급 지수가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이상이었던 게 99.6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6까지 지금 2주째 100 아래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호가를 조금 낮춰서 우리가 보통 급매라고 하는 호가를 낮추는 경우에도 지금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수치들 때문에 당장 엄청난 하락이나 또는 뭐 폭락 이런 일들이 있느냐. 자, 그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다주택자들이 아직은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자, 결국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미 팔 분들은 많이 팔았고, 자, 또 하나는 뭐 팔지 않고 증여로 선택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아주 소수기 때문에 아직 좀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고, 자, 실소유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싼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실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거래 절벽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래 절벽이다. 물론 11월 거래량이라는 게 12월 말까지 다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 보면 약 한 500건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서울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만 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고, 자,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많아서 그래도 한 4, 5천 건은 거래가 됐었고, 지난달에 아주 뭐 10월 달이 아주 절벽이었다고 했는데도 2천 건대는 됐는데 지금 500건이라고 하면 10월 말, 뭐 12월 말까지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1천 건대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뭐 빙하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가요. 자, 서울시에서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의도 시범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대치 미도도 지금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도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압구정 3구역도 지금 참여를 한다고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 지금 들어오고 대치 들어오고 지금 압구정까지 들어온다라면 결국은 이 신속 통합 기획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가격 상승이 재건축 쪽 중심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부분들에 또 변수가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대선과 뭐 지방선거 또 전세시장 불안 또 월세가 최근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종부세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하락 쪽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 또 추가 상승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수들을 계속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